그 이듬해 홀로 남은 며느리와 함께 메주를 찢는 늙은 어머니는 자꾸 헛철구질을 했습니다. 20몇 년 전 1960년대 어느 해 보릿고개는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다곤 하지만은 삶은 마냥 척박해 아무리 키를 써도 꿈과 성취가 없어 잘 살기 틀렸다며 훌쩍 이민길을 떠난 아들.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남겨놓고 이 땅에 많은 아들 남편들은 그 꿈과 꿀이 흐른다는 미국으로 이역말리 이민길을 떠났습니다. 미국. 거지들도 양주를 마시고 주워 피워도 양담배라고 자조 섞인 선망으로 그리던 미국. 그때 우리 모두의 이상향이었던 부자 나라 미국을 향해 떠나던 이민 행렬은 이 땅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당장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러나 더 펼쳐 보일 것이 없다고 절망한 중산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러는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또 더러는 혼자 떠나면서 정착하면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로 작별하며 노스웨스턴이 케이시퍼스픽이냐 하는 낯선 비행기를 타고 까만 점이 돼 떠나던 사람들.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떠나는 비행기를 볼 수 있었던 김포비행장 송영대에서는 살아생전 그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슬픔으로 혼절한 늙은 어머니와 떠나는 남편 짐 모퉁이에 숨어서라도 같이 가고픈 며느리들의 애 끓는 울음이 7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여 년 전 메주를 짓던 그 어머니만큼 늙어변은 어머니가 3월 삼진날 되기 전에 장을 담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달이 가기 전에 미국에 메주를 보내야 한다고 겨우내 시렁 위에 띄어온 곰팡이 잘 핀 메주덩이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없는 게 없다며 조선간장, 순창고추장, 돈만 있으면은 못 살 게 없다며 군시렁거리는 딸 핀잔에 아니다. 내가 작년에 미국 너희 오빠 집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장맛이 제대로 안 나더라. 여기서 띄운 메주맛 따라가겠느냐며 고집스레이 메주를 고르는 어머니의 마음. 오늘 미국에만 어림잡아 100만이 넘는 이민들 삶. 그 20년의 시차에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국 갔다 온 얘기가 대수로울 수 없고 김포공항 대합실에도 이 땅에 가난이 싫어 또 성취와 희망 없는 일상이 두려워 어떻게든 떠나려는 이민 행렬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오늘.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쪽저쪽 우리들 애달픈 사연이 태평양을 오가게 하던 캘리포니아 90006 나성의 그 우편번호는 희망을 잃고 살던 그때 우리 삶의 낙인으로 지금 우리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의 흔적이 좀 가셔졌다곤 해도 아직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펼쳐진 것이 없던 1960년대. 그래서 삶이 주는 피곤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없던 우리들은 미국 가는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꿀꿀이 죽과 유엔 모자 그리고 미군 담요로 만든 외투 속에서 전쟁을 보냈고 성조기와 굳게 맞잡은 두 손이 그려진 원조물자에 궁핍한 일상을 의지해야 했던 50년대를 보낸 우리들에게 60년대는 새로운 절망으로 다가와 은연중에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피이기도 했고 또 자기 개척의 뜻도 지녔습니다.
할로 천연덕스럽게 외쳐댔던 아이들도 사회 교과서 한 면에 흐릿하게 인쇄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 2층짜리 마천루의 위용에서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꿈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래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이민 문호를 크게 넓혔다는 소문이 돌자 이곳저곳으로 미국 갈 연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쩌다 여권을 손에 쥔 사람이 나오면은 동네에 선망어린 눈길이 모아졌습니다. 이민 전야엔 모두 애국자의 비장함에 젖었습니다. 연탄 한 장 사들고 오르내려야 했던 그 지겨웠던 골목길을 한 모퉁이 모습이라도 잊을 새라 풀어둬보고 마당의 흙을 한 줌 퍼다 저고리 깊숙이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김포공항 송영대에서의 서러운 이별이 끝나면 20시간의 비행이 기다리고 그 무료한 시간에 독한 마음을 먹고 잘 살아보리라는 기대와 각오가 간단없이 교차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 각오는 나성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닿는 순간 암담함으로 바뀌기 마련이었습니다. 거지들도 넥타이 메고 다닌다던 부자 나라 미국. 그 넓은 땅 어디에도 99센트짜리 햄버거 하나 거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착해서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혼자 떠난 사람은 그런대로 한몸 기댈 곳은 어렵지 않았지만 온 식구가 정처 없이 떠나온 집안은 친척집 한 규팅이에 온 식구가 새우잠을 잘 정도만 돼도 운 좋은 편이었고 미국에도 이런 집이 다 있었나 싶은 낡고 우중충한 목조 아파트 방 하나를 서툰 영어로 월세를 깎고 깎아서 빌려야 했습니다. 조국에서 겪었던 피난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이민 생활. 한국인은 이미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인이라긴 너무 어색해 스스로 코메디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냥 뜻만 가지고 이제 왔는데 공항에 와서 딱 보니까 한 330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아는 친지 찾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지내다 보니까 돈이 다 써졌어요. 근데 그분도 살기가 어렵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뭐 영어도 할지 모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일을 했어요. 하나는 밤에 그 빌딩 청소를 하는 일이고 하나는 낮에 이제 가스테이션에 그 펌프하는 일을 둘을 했어요. 야,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미국까지 왔던가 이런 생각도 후회스럽고 참 미국 사회라는 것이 겨우 이런 생활이라면 차라리 되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중심과 우편번호 캘리포니아 90006에 올림픽 거리 이쪽 저쪽에 스며든 코메리칸들에게는 한국이 있을 때 누구였으며 무슨 일 했었는지는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유보할 구속도 없이 삶은 절박했으므로 서울에서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행상을 나서야 했습니다. 삼위일체니 오력일체니 영어 참고서를 줄쳐가며 열심히 외웠었지만 정작 미국인 입에서 나오는 밀크소리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피부색 비슷한 사람만 골라 찬송과 테이프를 내밀어 보였지만은 하루 수입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청소부 일도 했습니다. 빌딩 사무실에 재터리에 수북한 양담배 꽁초가 미국에 와 있음을 실감나게 했지만 불이 환히 켜진 건물에서 혼자 진공청소기를 미노라면 가슴 저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눈물로 앞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만 하고 8달러나 받는다더라 소문이 나면 참으로 부러워들 했지만 영주권이 있어도 미국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기에 과일 행상이 괜찮다 하면은 어느 길거리에서건 과일을 펼쳐 보였고
주말에 열리는 중고품 물물 교환 시장인 수완 밑은 싸구려 물건을 파는 코메리칸으로 붐볐습니다. 다른 생각 말자며 워시 디시 니시 워시 혼자 소리내며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접시를 닦았고 언제 강도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띄우며 피자 접시를 날랐습니다. 막노동 일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은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법 멋쟁이라고 알려졌던 여인네조차 양말 공장 일거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고 잔업수당을 봉급 외의 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할머니는 퇴근 시간 총이 울리면 침침한 눈을 다시 부비며 재봉틀 앞으로 다가 앉았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출근해야 했고 그래서 한때나마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오붓한 식사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타가소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낡은 아파트 입구에 선 가장은 의례의 편지함을 열어보게 되지만은 두고 온 고향에서 붙인 형편이 차츰 나아진다는 소식은 괜시리 짜증만 늘게 만들었고 부엌인지 침실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작은 집은 그저 부족한 잠을 메우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부부싸움이 시작되기 마련이었지만 이웃집이 고발이라도 할까봐 소리를 높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코메리카는 돈만 하는 갈색 청교도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뉴이시 유태인조차도 감탄해서 부른 이름은 미국의 서쪽 끝 나성에서 미국의 고뇌가 모두 뭉쳐있다는 동쪽 끝 뉴욕의 할렘에도 퍼져갔습니다. 옛말에 그 저 범을 잡아도 그 범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수 한 분 부탁해 봤습니다. 벌써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그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었고 혼자 있을 때인데 건축을 딱 이제 나보고 이제 꿇이 앉으랍니다. 그래서 꿇이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왔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서 강당을 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딱 갖다 댔습니다. 싸늘한 느낌이, 쎄 느낌이 오는데, 아이, 불안해 죽었구나. 이 가족도 못 보고, 나도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첨단 일이니까 당을 해가지고 하던 대로 순응을 했죠. 네 분을 여기서 당했습니다. 코메리카는 잠을 안 자는 인종으로 변해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새벽은 불턴 수산시장을 찾는 얼굴 노란 사람들이 열기 마련이었고 헌츠포인트 청과 도매시장에서도 새벽 3시부터 사과 몇 상자, 배추 몇 포기를 고르는 소매상은 어김없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도 낙서로 얼룩진 건물 속에서 무서운 이웃을 상대로 작은 슈퍼마켓 하나 차리는 것이 고작이었기에 권총 들이미는 손님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외로움과 꿈마다 만나는 어머니와 고향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서도 고향 땅 면사무소에 간직돼 있을 호적을 없애지 못하는 코메리칸들은 외로움을 못 이겨 불교 신자면서도 동포들 얼굴 보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을 굳이 말리포라 부르며 거기 밀려오는 파도가 태평양 건너편 가난한 이웃들이 모여 살던 그리운 바다에서 시작됐거니 생각하며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고 맞춤법이 엉망인 식단표라도 한글인 것만 반가워서 레돈도 비치 선술집엔 버리고 떠난 땅을 그리는 사람 죽어 시신이라도 고향풀을 키우게 하겠노라던 이웃 노인이 끝내 미국식 비석 아래 묻히고 말 때는 봉긋봉긋 모여앉은 고향 뒷동산 무덤들조차 미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20몇몇 년의 세월 캘리포니아 90006의 우편번호가 적힌 편지가 몇만 몇십만씩 오고 간 그 세월 속에 참으로 많은 사연이 묻혀나갔고 그만큼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들이 모두 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였던 미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물결이 넘쳐 그만 좀 팔라는 보호무역의 빗장이 오르내리고 미국 들어간다는 말이 사라지고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를 살면서 미국을 다녀온다고 얘기하는 오늘 미국 모든 것 떨치고 가고 싶은 낙오는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향 부모님께 붙일 돈을 들고 은행 찾는 교포는 끊임이 없지만은 작년에 사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 땅의 외환수지에 그 돈의 비중은 그저 정성의 망향의 뜻만 지니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글 간판이 즐비해지고 뉴욕 야채 가게의 85%를 차지하게 된 교포들도 올림픽이 여는 나라, 무섭게 뻗어가는 한국 사람, 소형 승용차를 10만 대나 넘게 미국 땅에 판 한국 사람으로 뚜렷하지. 더 이상 일본인이나 중국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겨웠던 땅, 그래서 떠나버렸던 한국이 이룩한 오늘의 풍요와 발전상 앞에서 1달러를 더 벌려고 늦은 밤까지 재봉틀을 돌려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 부러움 속에 떠나던 순간들이 믿기우지 않는 오늘입니다. 세계의 우리 민족들이 움직이는 이 미국 생활은 국가의 나라는 이 나라에 와서도 강한 이 자기의 그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같은 이제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볼 때 한국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후광이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후광이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떳떳하게 어깨가 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할 거는 뭐 현재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가지는 하나의 앞날은 기필코 이 세계에 한인이라는 어떤 그런 긍지에서 무지무지하게 박습니다. 참으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참지 못해 이웃 몰래 김치를 담그고 마늘 냄새 풍기며개를 끓이다 코쿤 사람들에게 들켜 손가락질 받으며 슬퍼하던 그때. 그러나 이젠 미국인 그들 스스로 김치를 맛보기 추저하지 않게 됐고 백화점마다 한국 상품이 넘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주 눈에 띈 한국산 자동차를 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오늘 나성과 뉴욕의 코메디칸들 아 이제 돌아가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며 새로운 망향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20여 년 전 서울을 떠날 때 혼절하듯 매달리며 슬퍼하던 어머니가 작년에 미국을 다녀가면서 서울을 설명할 때 그 어느 곳도 상상이 안가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 하던 사람들 그러나 서울서 나성 나오기보다 나성에서 서울 들어가기가 오히려 어려워진 오늘 편지 들어가는데 보름씩이나 걸렸던 옛날과는 달리 내 내년에 다시 오마며 떠났던 어머니가 붙인 편지는 불과 엿새 만에 들어왔고 어젯밤에도 막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국제 전화로 전해준 어머니는 마냥 미국 생활 걱정만 하셨더랬습니다. 아, 지금 서울은 개나리가 한껏 물을 머금고 있겠지. 벚꽃 흐드러지던 창경원 동물들도 옮겨갔다는데 나성시 한국동 그 캘리포니아 90006 동네의 한국 사람들은 봄이 오면은 5, 6년 새에 몰라보게 변했을
서울이 유난히 그리워집니다.